네, 2년 6개월 만에 일본에 왔습니다. 여기 나리타 공항으로 왔고요.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신 팬 여러분도 계셨고요. 오늘 일본의 첫 일정은 그렇게 2년 반을 기다렸던 악기점에서 악기를 구경하러 갑니다. 어떠시죠, 은중 씨? 좋아요. 일본 악기. 좋게 됐어. 저는 오늘 악기를 살진 안 살진 모르겠지만 거짓말하지 마. 우소츠키.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. 적당한 거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소츠키. 우소츠키. 아, 기대되네요. 이 도시들 변하지 않았어요. 맑은 하늘. 근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져갖고 원래 돈가스를 먹으려고 돈가스집을 좀 알아봤었는데 그거를 좀 못 가게 한 게 아쉽네요. 오늘 온다고 차고너도 666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일본 측에 엄청난 배려를 알 수 있어요. 그죠? 우연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잖아요. 차 번호 보자. 아, 이게 뭐였지? 민망해하지 마. 차라리 일본 오는데도 엄마가 차 조심해라 했어. 다들 그 신기하냐고요? 아빠 여기 와우 여기 오고 있는 것 같은가 봐 진짜 어차피 이제 무슨 마루 같은데? 와우 오우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아 나무 냄새 아 만지세요 아 어 진심 좋아하시는데? 고민을 해보자. 갑자기 저 J200 저것도 한번 쳐보고 싶네요. 네. 조지 해리슨.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너무 얘를 쓰면 SJ 처음 하고 이렇게 단다고 해야 좀 찬다 사실 D45 살았어도 티셔츠 한다 저 부채티? 고생하셨습니다 맞다 맞다 네 감사합니다 왜 나는 저거 이름을 곤돌라로 알고 있었지? 곤돌라는 스키잖아. 그거 리프트잖아. 그 리프트 말고 곤돌라. 아 맞아. 다 기계가 돌리면 곤돌라지 뭐.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오랜만에 제 방을 한번 소개시켜 줄 거야. 제가 묵는 방입니다. 라라라따. 네, 끝이에요. 여기는 넓은 데인데 네. 이렇게 넓고 좋은 방을 저는 여기만 써요. 여기만. 연습을 하는 갖고
오늘 하루 끝났습니다.